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했다면서 그 내용은 통지불명의 인원이 영해 깊이 불법으로 침입했다가 북한 해상으로 떠내려갔다 북한 군인이 살해당한 북한의 잔혹함으로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습니다. 한 가정이 무너졌고 꿈을 잃었으며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덧붙여서 그전에 이제 국군포로가 6시간을 그대로 바다에 부임을 잡은 채로 둔 채로 있다가 총격을 가해서 살해했습니다. 그 다음에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질렀습니다. 인륜에 반하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지 그 경비정장이 마음대로 임의로 자기 판단 그만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역시 증거가 없습니다. 그 6시간 동안 분명히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텐데 정보 공개를 못 받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 소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피고로 하고 김정은은 피고로 하기가 어려워서 증거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뺐습니다. 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살인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아버지를 총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하여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만든 그 대가가 고자 2억 원의 소송이라니 참담한 심정입니다. 설사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혹시라도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 오늘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.